찬바람 불면 갯벌 위에 신기루처럼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 바다는 바람도 강하고 바닷물은 손이 또 유난히 더 시렵고 해서 채취할 때는 이 손이 고마가지고 잘 펴지질 않아요. 추운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갯벌이의 잔디. 겨울바다에 찾아온 봄 향기의 주인공 감태입니다. 충청남도 서산과 태안 사이에 위치한 청정갯벌을 자랑하는 가로림만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 차디찬 바다에서 자생하는 감태는 추울수록 더 잘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해초는 다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계속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움켜쥐어 봅니다. 매끄러면서 아주 찰지고 아주 단단하고 찰벌이라고 찰벌. 그래서 여기서 자생하는 감태가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좋은 거야. 감태를 채취할 때면 항상 함께한다는 부녀. 뭔지도 모르고 만드는 과정은 너무 어렵고 해서 제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처음 감태를 시작했으면 하다가 말았을 것 같아요. 조금 할 수 있었던 게 아버지의 그 쇠심줄 같은 고집이 되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태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눈 녹듯 사라지기 때문에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언손 한번 녹일 틈이 없는 것이죠. 좋은 감태를 얻기 위한 까다로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잡티를 걸러내고 잘 씻어낸 파랗고 예쁜 감태를 골고루 펴줍니다. 얼마만큼 손이 빠르고 이쁘게 잘 뜨느냐. 그것이 이제 숙련되고 숙달되려면 한참 걸려야죠. 쉬운 듯 보이는 작업이지만 긴발에 감태를 일정하게 펼쳐줘야 바다의 향을 고루 느낄 수 있답니다. 좋은 감태를 거두기 위해선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송철수 씨. 그 이유가 있다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말리다 보면은 부서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말르면은 발장에서 이제 뜯어야죠.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사이에 이제 거의 이제 다 건조가 되죠. 수작업으로 시작해서 수작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손질을 얼마만큼 잘해주고 얼마만큼 잘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좋고 나쁘고 이제 판가름이 나니까. 바람이 거들고 햇볕이 도와주면 바다 향기 품은 감태를 만날 수 있죠. 따끈한 밥에 감태를 싸 먹으면 입안 가득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퍼진다는데요. 이 맛이 입맛을 당겨 갯벌의 밥도둑이라 불린다네요. 입맛을 바꿔준 감태만의 특별한 매력도 있답니다. 저 돼지고기 그냥은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감태랑 싸 먹으면은 먹어요. 소화도 되게 잘 되고 식감이 더 재밌어요. 그리고 향도 더 좋고. 겨울에 찾아온 향긋한 봄맛, 가로림만의 보물, 감태입니다.
갯벌 위에 잔디처럼 솟아난 감태를 보니 벌써 이른 봄이 온 듯합니다. 저는 오늘 감태로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도 참기름을 넣고 참기름과 곰치장아찌 국물을 넣고 밥 위에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감태를 깔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감태쌈밥이 완성되었습니다.